안녕하세요. 이번에 아두이노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전류의 흐름을 제한해주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두이노 기초이기 때문에 오메 법칙 같은 복잡한 수학 계산식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. 왜 저항이 필요한지 그 개념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회원 가입했던 틴커캐드 사이트로 와서 로그인한 상태고요. 이 아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킷. 새 회로 작성을 클릭. 첫 시간에는 전구의 불을 켜보는 걸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LED 켜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가장 전압이 약한 1.5V 배터리를 한번 이 오른쪽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올 거고요.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가 이렇게 위에로 모양이 서 있는데 이 배터리를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클릭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왼쪽에 이첫 번째 아이콘이 회전 아이콘인데요. 이 회전 아이콘을 클릭할 때마다 15도씩 이렇게 회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전을 해 봤고요. 이번에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LED를 켜기 위해서 LED를 한번 드래그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의 흐름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했었죠? 이 LED를 이 1.5V 배터리하고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보통 이 양극, 이 빨간색이 양극을 의미하는데요. 양극을 클릭하고, 선을 조금, 회로를 좀, 곡선을 주기 위해서 이 중간 정도에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선이 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LED를 움직일 때 회선의 모양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. LED가 이렇게 가면 이 선이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? 그럴 때는 클릭했던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오는데요. 이때 드래그해서 위치로 이렇게 알맞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전기 흐름에서 양극은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? 그래서 이 양극을 연결한 선을 클릭하고 이 와이어의 색을 초록색이 아닌 빨강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음극을 의미하는 이 검정색을 클릭, 중간에서 선을 꺾어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클릭,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LED의 마이너스 음극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음극은 검은색 와이어로 나타낸다고 했었죠? 이 초록색을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.5V의 전구가 흘러서 LED를 한번 켜볼 건데요. 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위에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전기, 이 LED에 빛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중지를 눌러주면 불이 꺼지고, 정상적으로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1.5V로 전압의 세기가 약할 때는 LED가 그냥 켜지는데, 이번에는 전압의 세기를 한번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1.5V 건전지가 하나인데요.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배터리에 대한 메뉴가, 옵션 메뉴가 나오죠. 배터리가 한 개인데, 이 배터리를 두 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을 클릭을 하면, 이렇게 알수 있듯이 1.5V로 전압의 세기가 약할 때는 이 LED가 제대로 켜졌지만 1.5V 배터리를 두 개를 켜면 전압이 1.5V, 1.5V에서 3V의 전압이 되겠죠? 이 3V의 전압을 LED 전기에 흘려보냈더니 전압의 세기가 너무 세서 이 LED가 폭발로 터져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필요한 전류의 흐름보다 이 전압의 세기가 너무 셀 때, 이럴 때 전류의 흐름을 제한해 줄수 있는 저항이 필요합니다. 이때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시뮬레이션을 중지를 해주고요. 이 오른쪽에서 저항의 흐름을 세기를 줄여주는 레지스터. 영어로는 레지스터라고 하고요. 우리말로는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저항은 일반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들어가는 이 양극, 이 플러스 극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일단 이 플러스 와이어 선을 클릭을 해서 이 선을 일단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이 저항을 이 LED의 플러스극, 이 휘어진 부분을 플러스극이라고 한다고 했었죠? 이 양극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저항에 있는 선과 건전지의 플러스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현재 이 저항의 세기는 1kΩ으로 되어 있는데요. 정확하게 계산식까지는 하지 않고 이 3V에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, 즉 레지스터를 연결했다는 그 개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을 클릭을 하면 아까는 이 3V의 전압에 세기가 들어와서 LED가 전류에 흐르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폭발, 즉 터져버렸었는데요. 이 중간에 이 저항을 넣어줬더니 이 전구가 제대로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흐름이 너무 셀때 전류의 세기를 줄여줄 수 있는 이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